안녕하세요. 전기이론의 조은비입니다. 이번에는 14강 RLC 직렬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RL 직렬회로입니다. 자, 전압이 V는 Vm sin 오메가 t 볼트만큼 있을 때 RL 회로에서 임피던스부터 계산해 볼까요? 임피던스는 현재 R과 XL에 의한 값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RL 직렬회로니까요. 그러면 R 플러스 J의 XL이라고 써주고 XL은 다른 말로 오메가 L이라고도 써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임피던스 값은 급자표법으로 표현하면 크기와 위상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임피던스의 크기부터 볼게요. 임피던스의 크기는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이 R, 높이가 XL인 직각삼각형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을 구하기 위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 R제곱, XL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자 임피던스의 크기는 R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해서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V라고 쓸 수도 있겠고요. 임피던스를 극좌표법으로 보면 Z의 세타, V는 Vm sin 오메가 T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임피던스의 크기 분의 Vm sin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 각도가 분 모자리에 있죠. 세타분의 1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극좌표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가 1이고 위상이 0도인 값에 크기가 1이고 세타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값을 나눠본다고 해봅시다. 그 경우 1분의 1이 1로 남게 되고 각도는 마이너스 세타로 바뀌게 되겠지요. 따라서 지금에 있는 경우에도 세타 값이 분자 자리로 올라오게 되면 마치 각도가 마이너스로 바뀐 것과 같아지는데요. 이를 정리해보면 임피던스의 크기 분의 Vm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를 한 것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전류의 크기만 보게 되면 임피던스의 크기분의 최대값인 Vm 그리고 임피던스의 크기는 R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에 Vm만 남게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 Vm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밑변은 R값이 되고 높이는 XL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탄젠트 세타를 구해본다고 하면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R분의 XL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L이 될 것이고 이는 R분의 오메가 L이라고도 표현 가능합니다. 세타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양변에 아크 탄젠트를 해줘야 하는데요. 따라서 탄젠트의 역함수인 아크 탄젠트를 해주면 아크 탄젠트의 XL 또한 아크 탄젠트의 R분의 오메가 L 다른 말로 아크 탄젠트의 R분의 2πfl이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역률은 전체 비중에서 임피던스의 비중에서 R값이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값입니다.
이 역률 값은 코사인 세타라고도 쓸수 있고요. 전체 임피던스에서 저항 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임피던스의 크기 2분의 R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는 R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에서 R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이라고 작성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RC 직렬 회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부터 계산해 줄게요. 임피던스는 R의 J의 XC로 나타낼 건데, 이번에 주의해야 할 점은 앞에서 우리 C에 관한 회로를 정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XC에 마이너스 J 값을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덕터는 지상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J를 사용했지만, C는 진상 회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를 R-J의 오메가 C분의 1이라고도 쓸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임피던스를 극좌표법으로 표현해볼 건데요. 일단 임피던스의 크기와 각도로 표시해야겠죠. 자, 이 내용 보기 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 한번 주목해볼게요.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세타 값 또는 임피던스의 크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볼 겁니다. 먼저 R 값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밑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직각 삼각형의 밑변이 R 값이 될 거고요. XC는 XL과 다르게 밑에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는 임피던스 XC 값이 마이너스 J로 내려갔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이라면 이렇게 J가 올라가야겠지만 지금 XC는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각 삼각형에서 높이는 XC가 될 것이고 직각 삼각형의 빗변은 임피던스의 크기에 해당되겠죠. 지금 세타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갈 때 플러스가 되겠지만 지금 그림과 같이 임피던스가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즉 세타가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줘야겠습니다. 따라서 극좌표법으로 나타냈을 때도 플러스 세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임피던스의 크기만 나타내보자면 루트의 R제곱 플러스 XC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다시 한번 R제곱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라고 표현 가능하겠네요. 전류도 같이 계산해 볼게요.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V, 즉 임피던스의 크기 마이너스 세타분의 Vm 사인 오메가 t라고 쓸수 있고요. 이를 정리하면 임피던스의 크기에 Vm 사인 오메가 t지만 지금 마이너스 세타가 분모 자리에 있고 이를 분모로 올리려면 플러스 세타라고 부호를 바꾸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전류를 쓸수 있겠네요. 전류의 크기도 계산해 볼까요? 전류의 크기는 임피던스의 크기분의 전압의 최댓값. 다른 말로 루트 R제곱 플러스 XC의 제곱에 VM이라고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압 V와 전류의 미상도 같이 볼게요. 이것도 탄젠트 세타로 구해볼 건데, 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에 주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겠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밑변 R분의 높이 XC가 되겠지만, 이제 XC가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XC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R분의 오메가 C분의 1이 될 것이고, 이는 마이너스 오메가 RC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세타만 정리해볼게요. 자, 이때 세타는 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이라던가 뭔가 부호에 상관없이 크기만 볼게요. 즉, 탄젠트에서도 역함수 해줘서 아크탄젠트라고 계산해줄 거고요. 크기만 볼 것이기 때문에 R분의 XC라고 써줄 것이고, 아크탄젠트의 오메가 RC분의 1이라고도 작성이 가능하겠네요.
역률도 계산해 볼게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를 구해줘야 하는 것이고, 역률이라는 것 자체가 임피던스의 크기에서 저항값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줄 것이고요. 결국에 루트 R제곱 플러스 XC의 제곱분에 R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지금 R제곱 플러스 XC를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바꿔주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R을 직렬회로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은 몇 번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을 그려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윗변은 R,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높이가 지금 XL이 되겠죠? 직렬회로에서 L에 의한 것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XL로 그려줘야 합니다. 이때 각도는 세타가 될 것이고요. 뒷변이 임피던스의 크기가 될 것인데요. 따라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R제곱에 XL의 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기출문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과 L에 의한 직렬회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전압은 100V인 상황입니다. 먼저 임피던스부터 계산을 해줄게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L이라고 쓸수 있고, 지금 XL 값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게 지금 6옴이라고 되어 있죠? 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임피던스 값이라는 걸알수 있고, 지금 코일에 의한 거니까 유도성 리액턴스다. 알수 있는 것이죠. 야, 이 6이 헨리가 아니라 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값 자체가 지금 XL 값이 6옴이라는 거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헨리랑은 달라요. 헨리는 임피던스가 아니라 인덕턴스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덕턴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유도성 리액턴스를 말하는 건지 구별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이어나가 보자면 지금 R 플러스 J의 XL 값인데 R이 지금 8, XL은 6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피던스의 크기와 세타로 나타낸다고 해봤을 때 임피던스의 크기는 8제곱에 6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과 마찬가지니까 결과적으로 10옴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압이 100V라고 했으니 전류는 임피던스의 크기에서 전압을 나눠준 값, 즉 10분의 100, 답은 10A라고 풀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RLC 직렬회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R, LC가 모두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고요. 임피던스부터 같이 봅시다.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라고 쓸수 있는데, 지금 X에는 두 가지 종류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XL과 XC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중에서도 XC 앞에서는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했을 때, R 플러스 J에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임피던스의 크기만 나타낸다고 하면 이것은 R 제곱에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다른 말로 R 제곱에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전류는 V를 임피던스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이때 임피던스를 극좌표법으로 나타낸다면 이 임피던스 자체가 임피던스의 크기와 세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다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좌표법으로 나타냈을 때 임피던스의 크기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V 값에는 VM 사인 오메가 T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임피던스의 크기분의 VM의 사인 오메가 T지만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세타 앞에 값이 마이너스면은 여기는 플러스 값이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써주고 이렇게 세타를 써줄 수가 있겠네요. 전류의 크기만 같이 볼게요. 임피던스의 크기분의 VM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R제곱분의 XL-XC의 제곱 분의 VM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만약에
XL 값이 XC보다 크게 되면 이것은 유도성 회로라고 할수 있고, 만약에 XL 값과 XC 값이 서로 같게 된다면 리액턴스가 0이 되는 지점이 될 거고, 만약에 XL 값과 XC 값이 같아지는 지점에서는 리액턴스가 0이 되어서 저항성 회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XL보다 XC가 더 크게 된다면 용량성 회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자에 따라서 회로의 성질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유도성 회로에서는 위상이 플러스가 될 것이고, 저항성 회로에서는 위상이 0, 용량성 회로에서는 위상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전압 부위와 전류의 위상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값으로 계산을 해줄 건데요. 탄젠트 세타는 어찌됐건 R분의 X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R 값은 동일하지만 X 값은 XL-XC가 될 것이고, R분의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세타 값만 구해보도록 할까요? 양변에 아크 탄젠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분의 X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는 R분의 XL-XC와 같게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아크 탄젠트에 R분의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을 한 값과도 같아지겠네요. 이때 역률도 살펴볼까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 임피던스의 크기 중에서 R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임피던스의 크기는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고, R. 다른 말로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에 R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저항이 3, 유도성 리액턴스가 9, 용량성 리액턴스가 5인 상황에서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역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임피던스 구하는 방법부터 떠올려야겠죠?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와 같고, R 플러스 J의 XL 빼기 XC입니다. 따라서 3 플러스 J의 9 마이너스 5니까 결국엔 3 플러스 J의 4만 남겠네요. 자, 그러면 임피던스의 크기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고요. 답은 5만 남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코사인 세타, 역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의 크기에서 R값이 해당하는 비중 5분의 3, 따라서 답이 0.6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라고 풀리겠네요. 그리고 여기 모두 다 단위가 옴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고요. 역률은 단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진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공진이라는 것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와 가해지는 공진 주파수가 같아져서 진폭이 커지면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인데요. 전기에서 공진이라고 하면 조건을 항상 리액턴스가 0이다 라고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액턴스가 0이려면 XL과 XC가 같아야 하고요. 이때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하면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오메가는 2πf이기 때문에 f에 관한 식으로 다시 정리해 보자면 2π 루트 LC분의 1이 공진일 때의 주파수가 되겠고요. 우리는 이것을 공진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진 주파수라는 의미로 F0라고 써주게 되겠죠. 공진 주파수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단위는 헤르츠 써주면 공진일 때의 주파수까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LC 직렬 공진 회로에서 최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RL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부터 계산해 줄게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라고 나타낼 수 있고, R 플러스 J의 XL-XC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렬 공진 회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리액턴스가 0이 돼야겠죠. XL과 XC가 같아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피던스는 R로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이는 X값이 있을 때보다 무조건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따라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R값으로 가장 작은 순간이 될 테니까 2번 임피던스 값이 가장 작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식이 많지만 결국에 패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번만 정확하게 패턴을 익혀보고 수식으로 이어서 전개해보는 연습도 해본다면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RLC의 병렬 회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직렬 회로를 알아야 병렬 회로도 이해가 쉽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복습해주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